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밥. 좀 아까 제가 지금 방금 마라불닭볶음면에 중국당면을 섞어서 먹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스가 하나 남아갖고 요거를 밥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갖고 밥에 갖고 왔어요. 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밥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골라서 보시라고. 이렇게 마라불닭볶음면 소스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여기에는 김가루 왕 많이 많이 넣고요. 아까 고추 신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조금만 넣을게요. 아까 그 그릇에다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맛있겠다. 색깔이 되게 진한데요? 짠. 그리고 여기는 미역국 있고요. 오징어 젓갈. 그리고 여기는 김장김치랑 총각김치 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갈라맛이.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눈물이 살짝 나요. 아, 진짜. 진짜 마라, 뭐, 불닭볶음면 시리즈는 소스가 워낙 매콤하고 맛있다 보니까 뭘 비벼도 맛있는 것 같아요. 당면 비벼도 맛있고, 면, 라면 비벼도 맛있고, 소면 비벼도 맛있을 것 같네요. 한국 당면도 물론 맛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입맛 없을 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 갈게요. 오지 여러분, 안녕!